2020년도 6월. 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020년도 6월 학력평가 18번에서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Mr. Anderson 씨에게 이러죠. On behalf of 라고 나왔네. 자, 뜻어볼까? 뭐뭐를 대표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나온 Jefferson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편지 To request permission. 이게 그냥 정답이 되겠네요. 글의 목적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이 편지 왜 쓴대요?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어떤 허가를 요청한대요? 봤더니 request가 아니라 5형식짜리죠. 그럼 목적을 쓰고 아 미안해. 미안. 좋나봐. 사소리했어. 즉 한다. An industrial field trip in your factory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토형사의 형사적 문법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industrial field trip. 자, 일단 field trip이 뭐지? field trip? 옳지. 현장학습이지. 그러면 industrial은 뭐지? industrial 이게 산업을죠. 그러니까 산업의 현장학습을 한다? 수행하다죠. 그럼 수행할 허가를 요청하려고 쓴대요. 당신의 공장에서 된 거야. 네, 아래 보죠. We hope to give 우리가 뭘 희망해?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여기서 무슨 뜻? 연습 말고 실용적인. 우리 실용적인 교육을 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in regard to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인데요. 이게 누구의 동의어다? Regarding의 동의어예요. Regarding. 써보세요. Regarding. 그러면 뭐뭐에 관한. 그러면 산업의 절차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실용적인 교육을 해주고 싶어? 라고 써있죠. With this purpose in mind.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염두해 두고 with A in mind죠. A를 염두해 두고 우리가 뭘 믿어요? 당신의 회사가 어떤 곳이야? Ideal, 이상적인이라고 써있죠. 이게 형용사예요. 그럼 뭐 하기 이상적이래? To carry out such a project. 여기 보시면 carry out의 뜻이 아이들 carry out, 수행하다죠 이것도. 그러면 벌써 이 글에 아까 conduct도 있었죠. conduct과 carry out이 동의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 이 아이. 같은 말이죠. 받아주시고. But of course. 하지만 당연히 우리 need your blessing and support. 근데 이거 너무 오버해서 쓴 것 같지 않니? 허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당신의 blessing도 필요하대. blessing,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support 하면 되지. 당신의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 얘기겠죠? 자, 35명 학생들이 will be accompanied. 그러면 동행되어질 겁니다. 라는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 2명 쌤이랑 같이 가고요. 우리 그냥 필요해요. A day. 우리 그냥 딱 하루만 필요해요. 얘기한 거죠. 그 현장 학습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당신의 협조에, 미리 협조에 고맙다. 선수 친 거지. 정답 1번 하고 넘기시면 돼요. 아이고. 아래 마저 해야 되죠. 자. 19번. 얼다의 심정. 이모니라고 나와 있네. 얼다 lay. 누워 있어요. on her back. 등으로 누워 있는 거죠. 등 이렇게 대고 누웠다. 라는 뜻이죠. 등을 대고 누워 있어요. 어디에? in a clearing. in a clearing이 제시어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명사로 개간지야. 개간지. 이게 쓰면서도 되게 웃긴데. 아, 넓은 들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석본에 보면 내가 개간지라고 써 있어. 개간지에 등 대고 누워 있어요. 어쨌든 보자고. watching. ing니까 분사 구문인 거죠. 그러면 보면서 뭘 보면서? drops of 그럼 떨어짐이죠. 햇살의 비춤을 봤다 이거죠. 햇살이 slide through 뭘 통해서 미끄러져 들어온대요. mosaic of leaves above her. 어쨌든 그녀 위에 있는 잎사귀 사이사이를 모자이크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네모네모 그 틈틈이 부분을요. 그 틈을 뚫고 라는 뜻이죠.
잎사귀의 틈새를 뚫고 미끄러져 들어오는 햇빛의 줄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워 있어요. 어때? 평화로워. 그렇지? She joined them for a little. 그녀가 그것들과 함께 했어요라는 소리는 그냥 그 햇살을 받으면서 같이 있었다. For a little. 잠시 동안. 근데 또 나오는 분사구문이 moving with 움직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랑 gentle breeze 부드러운 산들바람이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온화한이라는 뜻이고 부드러운 산들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또 feeling 뭐 하면서 느끼면서 분사구문 잡아주시고요. warm sun 따뜻한 태양이 뭐 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해서 OC라고 잡으시는 거죠. feeling이 아니라 지각 동사인 거 맞지? 오형식 자리. 그러니까 목적어 따뜻한 햇살이 그녀한테 먹이를 주는 걸 느낀대. 뭔 소리? 햇살이 그냥 그녀한테 내리쬐는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지. 됐어? 의역하시면 돼요. 자, a sly smile was spreading over her face. 사실 앞에 문장들 없이 이것만 웃으면 뭔가 무서운 상황인 거야. 뭔가 약간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 전체로 퍼졌어요라는 거니까 옅은 미소를 띄웠다라는 거야. 비웃음인지 아닌지 스토리를 봐야지 하는 거야. She slowly, 그녀가 서서히 어떻게 했어요? Turned over, 고개를 돌렸죠? Turned over. 그리고 나서 pushed her face. 직역을 하면 되게 웃겨. 그녀의 얼굴을 밀었어. 어디 쪽으로? 잔디 쪽으로. 뭔 소리? 잔디 쪽으로 얼굴을 갖다 댔다 이 얘기겠죠. 네, 여기 또 분사구문이에요. Smelling, 냄새를 맡으면서죠. Green pleasant scent. 그럼 녹색의 기분 좋은 냄새라고 써있죠. 뭐로부터의 신선한 야생의 꽃들로부터의 그렇게 기분 좋은 냄새 막 맡으면서 아주 그냥 평화롭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이요. However가 하나도 없어. 뒤집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맨 위에 읽고 똑같아. 하니까 좋은 뜻으로 딱 걸로 끝나는 거야. 보자. Free from. 요거는 애들 형용사로 시작했네? 왜? 앞에 being이 생략됐다 표시하시면 되겠죠. being.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로운이죠. 그녀의 일상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후에 그녀가 got to her feet and went on. 뭐였어? got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라고 나온 거죠. 이 order라는 친구가 walk 이번엔 어디를 걸었어요? walk between 어디 사이? warm trunks of the trees. trunk는 애들아 알지? 그 나무에서 이 부분을 trunk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she felt all her concerns had gone away. 이 부분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얘랑 똑같은 구조야, 얘들아. 지각동사라서 오형식 잡은 구조가 똑같이 아래도 잡혀 있는 걸 확인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 자, 오형식의 지각동사가 능동에 관계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는데요. 여기는 뭘 썼어? PP가 들었지. 일단 go away는 사라지다라는 뜻이겠고, 얘들아. 그치? 그녀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라고 뭐 들어와 있죠. 어쨌든 여기 들어온 심정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어때? 평화로워. 사실은 뭐 피스풀이야. 그지? 가장 적합한 걸 찾으면 퍼즐드의 뜻이 뭘까요? 각각의 의미만 알았으면 바로 풀었겠죠. 퍼즐드? 혼란스러운, 당황스러운 이런 뜻이죠. envious, envious. 그러면? envy. 질투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tartled. 공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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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다? 야, 뭐했다고? 나 어떻게? 나 한국말에서 못 알아듣겠어. 동료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요사보자 맞아 흔들리는
쌀떡 써볼게요. 논란. 마음이 동요하는, 놀라서 동요하는, 네, 논란. Indifferent는 무관심한. 어쨌든 정답 1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잘하셨어요. 20번 같이 봐, 이제. 자, 필자의 주장차지래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같이. 동사가 썰 무슨 해? 그러면 스타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너가 시작하는 그 음식이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죠. Serves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 anchor가 원래 배가 닻을 내리다 할때 닻인 거죠. 닻 음식의 역할을 한대, 얘들아. For your entire meal, 전체의 식사 동안에 그냥 고정해주는 음식의 역할을 해준대. 뭐가? 맨 처음 먹는 그 음식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experiment 하면 여기서부터는 부연 설명이 잡힌 거야, 얘들아. 읽어보죠. 자, 실험이 뭘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먹어요. 거의 50% 더큰 양의 음식에. 네, eat first. 그러면 그들이 먹은 음식보다 얼만큼? 거의 50%나 더큰 양의 음식을 먹어요. 라는 것을 대절 다듬 되겠죠. 이것을 보여준대요. 만약에 당신이 dinner roll로 식사를 만약에 시작했으면 당신이 먹을 거예요. 더 많은 starches. 이게 녹말이죠. 그리고 less protein. 그러면 덜이니까 단백질은 적게 먹겠고, fewer 하면 더 적은이니까 야채도 적게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아니, 편견이야. 어쨌든 영양가가 적은 음식으로 먹기 시작하면 녹말이 많고 단백질이나 야채 같은 성분은 적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된대요. 네, 여기 봤더니 얘들아 갑자기 뭐가 나왔어? Eat 하면서 명령문이 나오죠. 필자의 주장이 잡혀 있는 거지. The healthiest food on your plate first.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먼저 너의 접시에 가장 건강한 최상급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면서 또 어떻게 스토리가 잡혔어요? As age old wisdom suggests. 그러니까 오래된 지혜가 말해주듯이 이거죠. 시사하듯이 as가 접속사죠. 되게 오래된 지혜가 시사해주듯이. 자, 이것은 앞 문장 보통 의미합니다. 뭐를요?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건강한 음식의 사례를 준 거죠. 야채나 샐러드와 같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동명사 목적으로 쭉 들어왔죠, 이렇게. 만약에 you're going to eat something unhealthy. 별로 건강치 못한 그런 음식으로 시작하면 애들 어떻게 되는데? At least save it for last.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먹지 말래? 또 그건 아니야. 이 필자의 생각이 뭐래? Save it. 그것을 아껴 두세요. 뭘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무슨 소리? 마지막에 드시면 돼요. 라는 뜻이지. 됐어. This will give. This는 앞에서 말한 이만큼을 받아준 거죠. 건강한 음식은 먼저, 건강치 못한 음식은 마지막에. 이 행위가 줄 거예요. 당신의 몸한테 뭐를 줄 거예요? 기회를 줄 거예요. 어떤 기회? To fill up on their options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선택지를 채워줄 기회를 줄 겁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당신이 move on to 뭐뭐로 넘어가다 라는 뜻이 되더라. 그러면 녹말이나 아니면 당분이 있는 그런 디저트로 넘어가기 전에 좀더 좋은 옵션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예요. 라고 됐죠. 정답은 당연히 5번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